종국이 시원이었으면 이쪽에 못 앉히거든. 내가 딱 디펜스 하는데 여기 두 명은 괜찮아. 왜 우리 형이 싫어? 오늘 머리 숫사자처럼 하고 왔는데. 여기 숫사자 컷이야. 너는 깻잎 한 500장 떼줘도 괜찮아. 젓가락질 못해서 떼주지도 못해. 괜찮아. 옷 입혀줘도 돼. 왜? 상관없어. 인기 많아. 아니 전혀 남자로서 나는 뭐 견제가 안 되니까. 사실 김희철이 제일 잘생겼는데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같이 왔었잖아요. 작품이. 이거 뭐야? 맞아, 맞아. 이거. 예, 네, 네. 뭐 해야지. 아, 내 거야. 뭐가? 이거 내가 덮어줄게.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어, 이 형, 아니, 목소리 톤이. 그래요? 야, 아니 준호 형이 뭐 이렇게 해주는 거 처음 봤어. 되게 캠핑장 오면은 공주처럼 막 이것저것 다 와, 진짜로? 막 세팅해주고 막. 아니 형, 아니 나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게 형 여기도 여기 진짜 다니는데 아니면 여기도 여기 뭐 여기 아니 아, 솔직히 얘기해. 저쪽 위쪽에 우리 정민 오빠도 왔었는데 나 갔었어요. 장박 텐트가 있어. 아, 진짜 다니는데요 여기는? 나래랑 같이. 여기가 따지고 보면은 우리 사랑의 결실. 미안한데 목소리 톤 좀 높고. 아니 나도 듣기 싫어. 남자답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여기서 야 이런데 갑자기 동생들 말이야 여기가 말이야 사랑이 시작된 거지 여기서. 사랑이 시작된 거지 여기서. 아이고. 와 그때 내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왔었거든. 근데 지민이가 있었어. 그때 약간 낌새를 좀. 낌새가 아니라 준호 형이 나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 뭐래? 지민이 건드리지 마라. 딱 얘기했어. 진짜? 뭔가 건드리지 마라는 좀 이상하지. 뭐 어필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원래 우리 형은 원래 지민이랑 친한가? 지민이랑 뭐 어스톱 맞지? 근데 나도 이제 알고 뭐 그런데 이거 뭐라 어떻게 해야 되냐? 왜 편하게? 아니, 원래는 오빠인가? 뭐라고? 원래는 오빠인가? 오빠지, 희철 오빠. 내가 맞아 오빠인데. 83. 아, 원래 내가 예전에도 수진이, 박수진. 수진이랑 내가 엄청 친하단 말이야. 그렇지. 박수진이랑 엄청 친하고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용준 형이랑 이제 결혼을 한 거야. 또 나한테 또 형이니까. 그래서 한번 용준 형이랑 이제 수진이랑 이렇게 있는데 만났는데 수진이가 오빠 하는데 내가 가자마자 그치 어색하지. 이게 어색해지는 게 형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고 있는데 이게 어색하지. 그게 어색한가? 만약에 내 친구의 남자친구면 안 어색할 것 같은데? 이게 남자는 좀 다른 거 달라. 그렇지. 지민아 가만 보니까 누가 가운데 앉아. 왜? 아 중심에 있어야지 그래도. 와 저 왜 저래? 원래는 종국이나 시원이 이런 애들은 못 오게 했어. 뭐하는 거야? 더워. 형 진짜 똥을 싼다 똥을 싸 진짜. 아, 진짜. 종국이 시원이었으면 이쪽에 못 앉히거든. 내가 딱 디펜스 하는데 여기 두 명은 괜찮아. 왜 우리 형이 싫어? 오늘 머리 숫사자처럼 하고 왔는데. 여기 숫사자 컷이야. 너는 깻잎 한 500장 떼줘도 괜찮아. 젓가락질 못해서 떼주지도 못해. 괜찮아. 옷 입혀줘도 돼. 상관없어. 인기 많아. 아니 전혀 남자로서 나는 뭐 견제가 안 되니까. 사실 김희철이 제일 잘생겼는데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너무 궁금한 게 호칭을 예를 들어 지민이가 이제 누구에 대해 호칭을 할 때 종민 오빠는 이게 더 듣기 이상해 아니면은 아 근데 종국 씨는 이게 더 뭔가 좀 거슬릴까? 종민은 뭐 종민 씨, 종민 오빠, 뭐 아구찜 아무렇게나 불러. 아구찜 불러. 상관없는데 종국이는 그냥 종국 씨라고 불러. 시원 씨라고 부르고. 왜? 오빠라고 하면 나한테도 오빠라고 자주 안 하거든. 선배라고 하거든 거의. 진짜로? 진짜? 아, 18년 넘게를 선배님이라 해서. 공교롭게 그때부터 노린 거예요 그때부터? 아니지. 그럼 그때부터 선배님이라고 노린 거예요 그때부터? 아니지. 우리 유부남 때야. 말 조심해요. 형 나는 솔직히 놀러 온다고 했을 때 진짜 둘이 놀러 올까 이 생각을 했거든.
아 설마 진짜 올까? 둘이 그지? 어, 아, 둘이 진짜? 이렇게 온다는 나 게 나 나올 줄 알았어? 어. 어 근데 진짜 둘이 오네. 둘이 사랑하는 사랑하지? 사랑하는 사랑하지? 방송하려고 막는 거 아니지?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나가기 직전에 저번에 돌싱 나갔을 때도 검색을 엄청 해봤어요. 연인 동반 출연으로 해서 와, 이게... 내 기억이 없는 거야. 결혼해서 나간 경우는 많아도 딱 한 커플 있더라고. 뭐? 현아동.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이, 되게 번복하려고 그랬어. 나가지 말까? 왜 안 나가? 자랑해야지. 아니, 아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대단하고 부럽다. 그렇지. 사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캠핑이 1차 전략이었고 2차 전략은 방송 다수 출연입니다. 이 자료가 나오면 지민이는 나랑 절대 못 헤어져. 와, 와 형 어떻게 헤어져? 끝이지. 진짜. 어쩌면 이 사랑의 낙인을 방송으로 찍어버렸네. 와. 그렇죠.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이래 오늘?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준호 형은 너한테 조랑이라고 하잖아. 네. 조랑이가 아 이게 나한테 전화해서 너를 아직 사랑하는 것 같진 않고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뭐라 그러니 이러길래. 아. 네. 그래서 그냥 순간 생각난 게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조랑 하나? 이랬더니 아. 그때부터 조랑이라고 부르는 거야. 조랑이 조랑. 아 근데 이런 게 너무 오글거리는데. 나도 심장 가려워. 쌤이 왜 그러면은 뭐라고 불러? 저는 아직 선배님. 오 진짜? 가끔 이제 자기야 튀어나와. 가끔 이제 자기야 튀어나와. 자기야? 얼마나 부러울까? 정말 미우새에서 보기 힘든 어색한 VCR입니다. 왜냐면 그동안 이런 보기 좋은 그림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그것도 나도 어색해 그것도. 그냥 자기야보다 지금 설레는 게 아직도 잘 안 하거든? 네. 오빠 이러면 내가 오빠 내가 계속해 오빠 오빠 내가 계속해 오빠 뭐, 지민이가 선배라고 했다가 오빠라고 하는 오빠 게 오빠 소리가 안 나. 근데 약간 선배님이라고 이제 호칭을 계속 부르니까 약간의 뭐 다툼이 있을 때 선배처럼 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근데 왜 다퉈? 왜 다퉈? 뭐 때문에 다투지? 방구? 방구! 며칠 전에 방구 때문에 엄청 싸웠어. 아 근데 그게 와, 나 멤버들이랑도 방구 안 텄는데 나. 방구 진짜 싫어. 그러니까 준호 형이 그런 게 약간 좀 나 똥을 좀 달았어. 봤어? 와 난 지금까지 여자친구 앞에서 트름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원하는 거야. 없어. 내가 원하는 거야. 나도 방귀 안 트거든. 얼마 전에 왜 싸웠냐면 진짜 참다 나온 방귀 있잖아. 피식. 피식인데? 뭘 피식이야. 아, 피식이 아니고 좀 뽀로로 했어. 아니야. 엉덩이가 많이 밀착돼 있는 상태에서 끼면 아주 엉덩이가 많이 밀착돼 있는 상태에서 끼면 아주 근데 그게 참다. 아 개그 커플들. 너 내 방구 알잖아. 알죠. 나 시원시원한데 참다 이건 참다 참은 거냐 일부러 낀 거냐 갔다가 한 30분을 싸웠어. 근데 진짜 여기가 이렇게 앉아 있는 자리 이렇게 내가 여기 앉아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 여기에다 끼는 거야. 근데 내가